존경하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 1966년부터 시작된 조찬 기도회가 반세기를 넘어 오늘 제56회를 맞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을 뵈니 저도 힘이 절로 솟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김장환 목사님, 또 귀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국가조찬기도회 이봉관 회장님, 그리고 특별 기도를 맡아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5박 8일 동안 페루 리마 에이펙 정상회의와 브라질 리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양자회담이나 개별 대화를 통해 별도로 각국 정상들을 만나보면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각국 정상들은 하나같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공식회의에서 계속 언급되는 포용적 성장은 챙길 여유도 없이 눈앞에 닥친 글로벌 안보 위기가 초래할 가혹한 정치 경제적 여파부터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되면서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식량, 공급망 위기가 세계 각국의 경제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 행정부 교체를 맞아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의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과 대응 하나하나가 국익과 국민의 안위를 좌우하는 엄중한 전략적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던 또 시기였습니다.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했습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부채가 심각했고 기업도 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벼랑 끝 같은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고 물가 상승률은 1%대까지 안정됐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에도 우리는 2%를 상회하는 견고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 1인당 소득은 일본을 앞섰고 이제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고 체코 원전 수출은 2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성도 여러분께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업들, 국민들께서 땀 흘려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결을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은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습니다. 4대 구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 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꼼꼼하게 추진해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것입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 주시면 우리가 바라는 구조 개혁을 이루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정부가 더욱 힘을 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